야, 오늘은 일단 박스부터가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옛날 엄마 저기 보물함 아, 같은 맞아요. 그런 지금 보면은 느낌이죠. 옛날 그 장롱 여는 그죠? 거, 그 자개장 여는 거 같은 그런 그죠? 느낌 있잖아요. 클래식하죠, 지금 아, 되게. 이거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열어주면 안에 말도 안 되는 게 아. 들어있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건 비쌉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뭐, 라우텐을 저번에 했었는데, 라우텐 오디오 저번에 했던 건 그래도 100만 원 안 하는 거였잖아요. 야, 네. 이거 진짜 장난 정말 아니네요. 크죠? 야, 무슨 쇼크마운트가 이렇게, 어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를, 야, 이거, 어우. 잠깐만. 얘를 거치를 조심해 주세요. 하려면, 에? 이게 뭐야? 와, 이거는, 얘를 거치를 하려면 진짜 이런 게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와. 스탠드 굉장히 좀 실한 거 쓰셔야 와, 됩니다. 이거 대포 아니야, 대포? 지금 우리 그러니까. 거기다 이거 해놓으면 대본 넘어간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그렇습니다. Made in USA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시리얼 넘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 이따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멀티보이스 스위치인데, 요게 포워드, 뉴트럴, 젠틀 아마 이럴 건데, 요거 이따가 스펙 설명할 때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0dB로 봤다가, 작은 거를 부스트 시켜줄 때 플러스 10dB, 그리고 마이너스 10dB로 약간 패드처럼 그렇습니다. 낮춰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폴라 패턴 만져주실 수가 그렇죠. 있죠. 이쪽으로 놓으면은 피겨 8. 기본적으로는 카디오이드 놓고 가운데다 쓰시겠죠. 그리고 이 네. 밑에 옴니 디렉셔널 네. 전방향 해서 요렇게 세 가지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큰 다이어프램이 지금 실루엣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휴대폰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무게 그리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외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라우텐 오디오의 FC387 모델 오늘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포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너무 무 꽝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오늘은 네. 마이크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아까 우리 오프닝 그 언박싱 할 때도 보셨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마치 어머니들의 예전 그 보석함 고무람 네. 폐무람이라고 하죠. 폐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폐물함, 정확하게. 폐물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자개장 같은 거를 보셨는데 뭐 자개만 저기 딱 들어가 있으면 진짜 그렇죠, 딱 그런 느낌 똑같죠. 날것 같아요. 똑같죠, 저런 지금. 나무 상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서 우리가 218만 원짜리 마이크를 꺼내 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자개함이죠. 옥반지, 이제 금반지, 이제 맞아요.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죠. 네. 가락지라고 해요, 가락지. 가락지. 네.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박스에서 저희가 아틀란티스 FC387. 이 아틀란티스가 이제 그, 그거잖아요. 상상 속의 대륙. 대서양 그렇죠. 쪽에 있었을 거라고 네, 뭐 얘기하는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아틀란티스 놀이기구 이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써 모아시에 네, 있죠. 노래 제목도 있고 아틀란티스 소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틀란티스를 항해하다 보면은 마치 해적이 숨겨놓고 갔을 것 같은 무슨 원피스 그렇습니다. 같은 느낌의 그런 보물함을 열어서 마이크를 꺼내 봤는데요. 마이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크가 정말 이렇게 저희 어마무시합니다, 앞에 네, 진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이 마이크 셋업이 쟤네는 무슨 바보같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세팅을 했느냐라고 의아하실까봐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번 이거를 마이크 스탠드를 가지고 막 여기다가 올려놓고 옆에서 막 이거 팝필터 잡아주고 막 이러면서 좀 엉망진창으로 막 했었잖아요. 이게 스탠드 사장님한테 사달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막상 보니까 스탠드가 와도 문제인 게 계속 기타를 치고 보컬을 해야 되니까 높이를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스탠드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자,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무슨 그 용존 마스크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철컥철컥 이런 스타일로 내리면 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팝필터 세팅이 되고요. 올리면 바로 기타를 칠수 있는 네, 기본 세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그리고 이거를 왜 상태에서 올려놨냐면요. 사실 네. 그러면 반대로 내려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쵸? 내리면 저희 내리면 여기 걸려요. 네, 그리고 걸려가지고. 기타를 칠때 충분히 내릴 수가 없죠. 더 네. 이상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꺾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최대 그거잖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저희가 얘를 풀어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네, 요렇게. 그래서 그리고 팝 기타도. 필터를 여기다가 해 놓은 이유는 이툭 내려갈 때이 안전망.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답을 찾았어요. 네. 언제든지 저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틀란티스 FC387. FC387. 여기 보면은 라우텐에 저희가 그때 320을 했었잖아요. 320 백큐 모델에 79만 8천원. 더싼 모델은 뭐 LA20FET 같은 경우에는 39만 8천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라우텐의 그런 사운드를 또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맞아요. EQ 대역이 굉장히 고른
중음역대가 힘있게 잘 뻗어나오는 이제 뭐 214나 이런 모델들이 AKG의 C14가 뭔가 이 하이에 그 하이엔드의 오디오 그런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들을 하이 쪽을 많이 좀 흉내를 냈다면은 이 라우텐은 전체적으로 좀 풍성한 맞아요. 네, 든든한 EQ대를 좀 만들어주고 있었던 저가 형태에서 그런 좀 기조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과연 387에서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일단 요거보다 비싼 모델도 있습니다만 네. 거의 300만원에 호가하는 모델도 있습니다만 지금 218만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라우텐 오디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은 시그니처 시리즈에 네, 여기 FC357이 있고요. 오늘 하는 387이 있고 네. 381 그리고 뭐 또 LT386 이렇게 있습니다. LS208, 308 그리고 여기 저희가 했었던 그때 LA가 포함되어 있는 120, 그렇죠. 220, 320 이건 조금 저렴한 모델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999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18만원 정도에 네. 출시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멀티 보이싱 스튜디오 보컬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멀티 패턴, 폴라 패턴 3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보이싱이라는 게 뭔지 저 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해보자. 에러글랜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마추어에게도 좋고 프로페셔널에게도 좋고 잘 만들었으면 뭐 다 좋은 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보컬들에게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음색을 위한 멀티 보이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10dB 그리고 네. 마이너스 10dB로 입력을 바로바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그리고 피겨 8의 폴라 패턴 세 가지 제공이 된다는 거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F는 포워드, N은 뉴트럴 그리고 G는 젠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반응성과 굉장히 모던한 이런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뉴트럴은 조금 더 그냥 기본 성향에 가까운 그냥 뭐 딱히 어디를 강조하는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고른 사운드를 잡아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젠틀은 조금 더 그런 좀 센 사운드들을 받을 때 젠틀로 해놓고 받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운드를 그렇죠.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따가 똑같은 기타를 뭐 진짜 한 네 마디 정도 되는 패턴을 이 세 가지로 다다다닥 받아보고 바로 네. 비교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또 개인 스위치 기본 0이 있고 플러스 10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어서 소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탁탁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 패턴 세 가지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총 스위치가 세 개 달려 있는 거 아까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상세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네, 프리퀀시 리스크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네, 120dB 그 다음에 요거 맥스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30까지 그러니까 뭔가 막 엄청나게 막 센소스에 막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폴라 패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성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미들이 스쿱되어 있네요. 네 카디오이드 약간. 같은 경우가 카디오이드가 약간 미들 살짝 내려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고른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옴니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를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미들대 역하고 이 5kHz대 역이 살짝 좀 내려가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겨 8은 미들대가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 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클루디드 액세서리에서 쇼 마운트와 우드 박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보셨고요. 그럼 과연 200만원에 걸맞은 소리가 날지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그 214로 미리 받아놨거든요. 네. 214로 받아놓은 거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녹음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녹음할 곡목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입니다. 네. 거기만 수정하시죠. 네. 확실히 들어가는 소스 자체가 모니터되는 소스가 엄청 따뜻하고 풍성하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214랑 확 너무 차이 완전히 차이 나죠. 자, 그럼 이제 보컬을 네. 받아볼까요? 보컬, 리드 보컬 받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무게감이 저희가 세가지고. 어제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엄청 따뜻하게 들어가네. 네. 풍성 따뜻 완전. 자, 그럼 이번에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미들이 엄청 되게 진짜 든든하지 않아요 사운드가?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214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214 사운드입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그렇죠. 이번에는 라우텐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387입니다. Yesterday. 너무 따뜻해. 따뜻해서. 그리고 일단 밑으로 훅 깔아왔네. 네. 이게 지금 레벨이 작은 것처럼 들리네요. 조금 올려볼게요. Yesterday.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뭔가 톤이 완전 다른데? 그것도 그거고 이거 라우텐 같은 경우는 귀에다 바로 때리는 느낌?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말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확실히. 그 느낌이 뭐 사실 214 같은 경우에도 가깝다는 느낌은 되는데 그 가까운 느낌이 이 위에가 그쵸, 떠 있는 느낌이죠. 네, 떠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묵직하게 이 코어가 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굉장히 미들이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기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타 둘만 비교를 해봅니다. 214로 듣다가 387로 갔다 해볼게요. 네. Mm. 엄청 점잖아지죠. 네, 하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둔하다고 생각하실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214부터.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미들 차이.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이게 확실히 보컬 녹음에 보컬에 진짜 좋다. 더 보컬에 좋다. 훨씬 보컬에 좋다. 그 따뜻한 느낌을 확 살려주네요. 그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좀 너무 사라지니까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또 특히 우리가 214나 414 같은 경우에 보컬도 물론 좋지만 어쿠스틱 녹음에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꼽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을 받았을 때는 그런 하이의 찰랑찰랑한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날려버리는 느낌이 이게 보컬을 받았을 때 그 보컬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의 그 EQ 대역을 엄청 잘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이트상에서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봤을 때는 미들이 살짝 파여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얘 자체가 로우도 되게 좀 풍성하게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확실히 보컬을 받아줬을 때 지금 여러분도 아마 헤드폰을 끼고 좀 들으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214를 모니터했을 때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약간 위로 상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라우텐으로 들으면 진짜 387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귀에 바로 말하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14로 먼저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맨날 듣던 그 사운드죠. 네. 자, 이번에는 387.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레벨 조금 올려서 라우텐이 올려. 오히려 진짜 사람이 말한 것 같아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지. 자 이번에는 이거를 저길 열어서 들어볼게요. 뭐를 열어요? 공간계. 뭐를 열어요? 네. 공간계를 열어서 라우텐부터.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죠. 이 중음 때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그죠, 좀 그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받았던 사운드들을 공간계를 묻혀서 다 열어서 다 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살짝 적잖아요. 그 하이가 조금 적은 느낌이었잖아요. 기타에서. 그러면 EQ를 살짝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본 EQ잖아요. 밑에 살짝 깎고 미들 조금 주고 하이 살짝 한 건데 미들도 빼고 하이만 요 정도 준 기본 세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214부터 갑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라우텐 갑니다. 387.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자, 저 여기서 뭔가 살짝 좋은데요? 네,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고, 목소리 뺏어졌다. 214의 기타와 라우텐 387의 보컬을 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컬은 하이 살짝 더 줘볼게요. 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이거 보컬용이네. 형 근데 저도 좀 실험하고 싶은 게 네, 뭐 해볼까요? 지금 어쿠스틱 라우텐을 받은 거를 로우 우리가 EQ잉을 원래 하는 것처럼 해서 해볼까요? 그리고 214 보컬이랑 214 보컬이랑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조합도 한번 들어. 이거는 좀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EQ잉을 좀 하고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작업하는 것처럼 한 요 정도 사운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214 보컬이요. 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렇게 하면 되게 팝적인 느낌이야. Oh, I believe in yesterday.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제가 지금 왜 이걸 왜 해보자고 했냐면 그 기본 EQ를 먹히고 나서 이 라우텐을 받은 기타 소리를 딱 들으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왜 그 가요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에서는 이제 어쿠스틱이 좀 하이가 좀 풍성하게 들리고 좀 로우가 많이 없어서 보컬의 위치를 좀 많이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들리는 맞아요. 게 그건데 네. 저 소리 딱 들으니까 팝씬에서 듣는 그 되게 보컬도 좀 우렁차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 가수들의 보이스와 뭐 성량과 뭐 여러 가지 뭐 스탠스의 차이겠죠. 뭐 스튜디오 녹음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외국에서 듣던 그 느낌이 딱 나서 갑자기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렇군요. 기타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EQ잉 하면은 여러분들 낼 수 있는 네. 느낌도 네. 내는데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이걸로 녹음하니까 이제 웬만큼 조절하지 않으면 기타가 보컬을 이길라 그러네. 기타가 미들 쪽이 너무 땡땡하게 받아주니까 저는 이건 약간 보컬 전용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타는 그 AKG의 그 214, 414 계열이 워낙에 그 익숙하기도 하고 약간 팝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까 너무 좋았잖아요. 이 라우텐 맞아요. 보컬이랑 214로 받은 기타를 해버리니까 만약에 저게 기타가 이제 뭐 414 사운드였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정말 너무 베스트인 조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저는 이 라우텐의 그 중음역 때의 매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그 뭐 사실 뭐 이거를 뭐 어디선까지 보느냐가 뭐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싱어송라이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집에서 홈레코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약간 좀 마이크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좋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결과물은 훨씬 더 좋죠. 예. 물론 우리가 좋은 마이크로 받은 다음에 EQ 만져도 됩니다. 됩니다만 하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아예 용도가 아예 다를 경우에 때부터. 이거는 지금 근데 387은 애초에 C214하고 계열을 봤을 땐 진짜 거의 막 끝과 끝에 있는 정도의 느낌이 난단 말이죠. 아 이거 보컬 너무 좋네요. 네 보컬은 진짜 되게 좋다는 아니, 느낌이 들어요. 생긴 거는 흉악합니다 이게 진짜. 네. 흉악한데 못되게 생겼죠? 이게 어우 이 어 무서워. 자 그럼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실험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딴 거는 몰라도 저희가 그 보이스는 해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보이스는 한번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멀티 보이스로 저희가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에 보면은 포워드가 있고 뉴트럴이 있고 젠틀이 있어요. 이게 네. 실제로 어떻게 톤차이가 나는지를 세 개를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연주 부탁드릴게요. 자 포워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트럴로 가볼게요. 네. 일단 모니터부터 다르네요. 젠틀이요. 네. 자 바로 이 실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워드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사운드겠죠. 네. 하이도 잘 좋은데? 들어가는데? 요건 살짝 좀 말리네요. 저 약간 찾았어. 이 뭐냐면은 이걸 활용을 하려면 어쿠스틱 기타를 칠 때는 포워드로 받아놓고 이 짱짱한 좀 느낌 살아나. 이 하이가 되게 갑자기 딱 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컬 받을 때 뉴트럴로 받으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거가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쓴다는 그 종류별로 쓴다는 네. 거를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멀티 보이스로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네. 라우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들이 매력이 굉장히 좋은 보컬 전용 마이크인데 네, 이걸 이제 포워드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게 어쿠스틱 기타의 하이가 아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벌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오늘 같이 한번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소리도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200만 원대라는 거 200만 원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원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 중에 어쨌든 라우텐 387, FC387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시면서 모니터 하시면서 구매나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기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 네, 당연히 가격대가 좋아야 되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늘 뭔가 되게 팝적이고 하이가 살아있고 이런 뭔가 EQ대역이 이렇게 위를 향해서 가는 거에만 조금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중음역대를 따뜻하게 잘 잡아주는 요새 저희가 다른 모델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눈을 돌려볼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다. 네네. 이런 생각은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라우텐 387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은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